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대학에 가는 AI 교과서를 못 읽는 아이들입니다. 이 책은 아라이 노리코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일본에서 2011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도보로군이라고 명칭되는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서 과연 도쿄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테스트하게 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결과는 상위 20% 정도의 대학까지는 진학이 되지만 그 위인 도쿄대학에 입학은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일본에서도 한 50% 이상 정도의 화이트칼라 직장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수학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특이점, 이른바 싱귤래리티, 인간의 지능을 닮은 그런 인공의 지능은 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직업시장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일본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행해진 독해력 테스트에서 오히려 인공지능보다도 독해력의 수준이나 정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은 의미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추론처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의 직업들이 대단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고성 발언과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대단히 유익한 그런 서적입니다.